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달 7월 28일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이번 달 내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의 해양도시 영도구에 있는 홍삼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달에 분양 예정인 홍삼 오션 라이프 에일린의 뜰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부산광역시는 8월 1일부로 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 달에 분양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를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번 달 내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지하 2층, 지상 35층입니다. 그리고 건물 동수는 10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228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물건이 무려 932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번 달에 진행이 되는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핫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59해배, 74해배, 84해배, 101해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를 꼭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다음 새로운 전국에서 진행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의 입지 조건은 동삼동은 현재 동삼 혁신도시입니다. 국내 최초로 해양 전문 혁신도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삼 혁신도시에 짓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앞에 뷰가 거의 저층입니다. 그래서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영구적으로 바다의 뷰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의 교통환경은 부산대교하고 영도대교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과 부산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 북항대교를 통해서 서부산과 동부산으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한 지역입니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의 주변 학군을 보면은 현재 해동중학교를 비롯해서 영도여고, 부산남고, 공삼초등학교, 전령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등 현재 학군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복지시설을 보면은 플러스 영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백화점, 광복점, 그리고 자갈치시장 등이 주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에서 분양한 15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몰렸던 아파트는 양정 포레힐즈 승희첸입니다.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곳은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분양 예정인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무려 1만 2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개포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6,700여 세대 가까이가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0세대 이상이 되는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에서 또 핫한 지역에 속하는 인근에 영도 5구역 재개발 지역도 현의 바다 조망권을 두고 현재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도 5구역은 시공사가 현대건설입니다. 영도 5구역도 무려 세대수가 4,5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앞으로 부산시 영도구가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분양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상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내용은 준공시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의 협의에 따라서 현재 조감도나 투시도, 그 다음에 평면도 세대수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3개월, 5개월 전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는 8월 1일부로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번 달 내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를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를 꼭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다음 새로운 전국에서 진행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모델하우스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7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